자, 일단 상대방이 토스네요. 자, 보통 저그는 토스나 테라이나 저그 상대로 똑같아요. 그냥 골드 구간에서는 무리하게 산모이트리를 먹으면서 광물 대출은 괜히 불가능이다. 뇌정지 오지 말고, 만약 본인이 산모이트리를 먹을 수 있는 그런 피지컬이 돼, 그 뇌정지가 안 와, 잘 수비할 수 있어, 그러면 산모이트리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플레이하시는 분께서 손이 느리고, 나는 산모이트리 먹으면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 좀 힘들다 생각하시면은 2베이스 앞마당만 먹고 운영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1벌레는 17마리까지 찍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앞마당 먹고 여기서 1벌레 2마리 찍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인구수 광물이 없는데 자꾸 18까지. 일만 시킬래요? 골드 이해했죠? 제가 주변에 골드가 많잖아요. 물어봤습니다. 어떤 걸 배우고 싶냐? 그래서 알려주더라고요. 자, 이제 가스랑 산란못을 동시에 찍고 일벌레를 3마리 찍습니다. 자, 그럼 인구수가 19가 되겠죠? 그때 이제 대군주를 한개 찍는 거예요. 그게 저그의 초반 운영입니다. 이것만 마스터하셔도 저그의 30%는 하셨다. 나머지 이제 70%는 운영으로 승부 봐야 됩니다. 대군주 찍고 영상 녹화 중이냐고요? 네. 영도 끝나고 하세요. 끝나고 해주는 게 좋을걸요? 자, 그 다음에 저글링은 6마리 찍고 퀸 2마리 찍습니다. 자, 이렇게 대군주를 상대방 정찰했을 때 여기다 두시면 안 잡혀요. 이 언덕 쪽에다가 두시면은 잡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업을 찍고 일벌레 계속 찍다가 상대방은 지금 앞마당이 느린 걸 확인했어. 그리고 인공지에서 시간 증폭이 돌아가. 그러면 상대방은 지상 병력을 좀 쓰겠다는 의도예요. 상대방이 만약에 우주 관문이면은 인공제어소에다가 예왕이 시간 증폭을 쓸 생성되었습니다.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우주 관문에다가 시간 증폭을 써버리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주 관문 배제해도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앞마당에 퀸 한 마리 찍어주고. 자, 이제 한 3분쯤에 번식지를 가줍니다. 3분 번식지에요, 3분. 뭐, 나는 번식지를 빨리 가기 싫어. 그러면 그냥 산모이트리를 드셔도 되고요. 본인 마음이에요. 네, 저글링은 가만히 있으세요. 상대방이 만약에 사도로가 와서 견제를 하면은 사도를 쫓아가시면 되고요. 그 대신에 점막 인구수가 높았습니다. 밖에서까지 쫓아가지 말고 제발 그냥 수비하는 용도예요, 이 저글링은. 나 일벌레 계속 찍다가 이제 인구수 44가 되면은 앞마당에 가스 두 개를 오우라이 요한 치워주고 퀸을 한 마리 더 찍습니다. 그리고 EQ는 본진으로 가세요. 앞마당에 입히고. 자, 그 진화 다음에 완료. 가스를 한개 본진에 더 추가할게요. 이제 본진에다 제가 두는 이유는 상대방 혹시나 우주관문을 할수 있어요. 물론 제가 아까는 뭐 상대방이 웬만하면 지상병로 할것 같다고 했지만 확실하진 않잖아요. 예상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본진에 이렇게 퀸두 마리를 두면은 예언이 생성되었습니다. 예언자한테 피해를 안 받습니다. 그리고 가스 넣고 히드라이스크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는 감시군주를 만들어서 정찰할 거예요, 이렇게. 대군주가 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산모이트리를 먹어줍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이걸로 실패했어. 못 봤어. 그럼 여기 있는 걸로 한개더 이렇게 봐줍니다. 확실하게 봐주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 이제 광물이 최대한 부족합니다. 대군주를 많이 뚫어두시고 히드라를 뽑습니다. 히드라랑 진화장. 이 진화장은 제가 아까부터 계속 올렸는데
적어도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중요한 종족이기 때문에 올려지는 거예요. 자, 상대방이 지상병력이잖아요. 자, 이럴 때는 뮤탈리스크를 가도 돼요. 상대방이 우주 관문이 아니기 때문에 뮤탈을 잡을 수 있는 유닛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뮤탈리스크를 가볼게요. 기대 찍다가 어차피 지금 상대방 게이트가 하나 둘 셋이잖아요. 그래서 러쉬를 오더라도 굉장히 약해요. 그래가지고 병력을 이 정도만 찍어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3몰 티리가 완성되면은 일벌레를 좀 찍어줍니다. 가스는 뮤탈리스크 할 거기 때문에 밑가스까지 캐주고요. 히드라 업그레이드 해놓고 공격력 업 해주고요. 일벌레 찍고 이제 만약에 상대가 게이트가 많았어. 관문이 되게 많아. 그럼 뮤탈리스크를 하면은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방금은 게이트가 이거밖에 없고 상대방이 좀 째는 느낌. 그러니까 부유하게 가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미탈리스크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넣고 가스 넣고 뭐 일벌레는 3멀티 먹으면 66마리가 제일 좋은데 지금은 많이 찍을 필요 없어요. 일벌레를 상대방이 3멀티가 느리기 때문에 괜히 찍다가 밀릴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뮤탈을 찍을게요. 가스 조심. 한 8마리면 충분해요. 가스, 가스, 가스. 더 이상 찍을 필요 없고 8마리면 찍고 바로 다시 히드라랑 저글링 찍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맹독충을 가리세요. 테란 토스전도 토스전도 히드라 저글링 맹독충 조합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안정적이잖아요. 상대방의 러쉬가 와도 밀리지 않으니까 일벌레를 찍겠습니다. 그다음 3멀티도 활성 안 하더라도 지어만 두세요. 돈 많으면. 대군주 어떻게 생긴지 알죠? 자, 그다음은 견제 한번 해볼게요. 이때 여기서 홀드 딱 눌러두면은. 이게 그 토스 입장에서 잡힐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템플러 점사해 주면은 잡을 게 아예 없죠. 미탈리스크를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상대방이 우주 관문이 아닌데 게이트도 별로 없어. 그러면은 뮤탈리스크에 털릴 수밖에 없습니다. 광물을 다 썼는데 우리 지는 거 아니죠? 이런 식으로 뮤탈리스크는 최대한 상대방의 추적자와 싸우지 말고 일꾼만 잡는 견제 유닛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꾼만 좀 털어주세요. 싸울 필요 없어요. 상대방의 추적자와 아군이 공격받는데 싸우질 필요가 없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만 해줘도 이제 토스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키보드를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도 이미 마우스를 내려치면서 적을 개사기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뮤탈 개사기라고 지금 이미 빡쳐가지고 모니터 뿌렸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더 괴롭혀야 돼요. 그래야 스트레스가 풀리겠죠.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이제 중간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잡아줘도 좋죠.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게요. 러쉬 제가 이제 뮤탈로 정찰했을 때 분명히 아까는 좀 많아 보였는데 토스의 병력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러쉬를 가주는 게 맞는 거예요. 전체 부대 누르고 집결시킵니다. 여기로 진화 완료. 집결시키고 돈 많으니까 가지족이랑 감염구덩이까지 올려주고 맹독충을 만들어줍니다. 가스는 점검이 필수.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을 갑시다. 광물이 없는데 공격해서 찍으면서 자, 제가 맹독충까지 보여주면은 토스분께서 정말로 스타트를 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맹독충은 안 보여주고 히드라만 보여줄게요. 부족합니다.
만약에 하시는 분은 무조건 명구충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보통 제가 간전하다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상대방 경력 앞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무빙 땡긴 다음에 어택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실수겠지만 그거는 최대한 적은 하면 안 돼요. 그링링? 그럼 한번 게링링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자 일단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토스 상대로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초반에는 당할 게 별로 없어요. 지금은 물론 이제 높은 티어로 가면 갈수록 초반에 공작포러시 를 당할 확률이 좀 높아지고 뭐 사도러시 그런 게 많아지지만 일단 지금은 골드 구간이고 상대방도 초보기 때문에 그런 걸 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대불리는 운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토스전에는 바로 앞마당을 가져가 줄게요. 첫 번째 대공주는 상대방 앞마당 쪽 이런 언덕 쪽 가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대공주는 제 앞마당 쪽을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혹시나 공작포로 실었을 때 대처를 빠리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처를 빠릿빠릿하게 하면은 막을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모든 비드든 달란목 가스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일벌레 3마리 뜯습니다. 자꾸 일만 시키네요. 자 그리고 대군주를 찍어주고요. 여기 티어에서는 확실하게 그냥 뽑기만 해도 이기는 구간이죠. 물론 이제 잘 뽑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 골드 구간에 있으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하지만 만약에 잘 뽑기 시작한다면은 정말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퀸 두 마리 찍고 저글링 여섯 마리 찍어주고요. 대군주 같은 경우는 항상 본진 외곽 쪽에다가 이렇게 두시는 게 좋아요. 시야를 밝혀줘야 되니까. 자, 지금도 앞마당에 이렇게 언덕 쪽에다가 시야 밝혀주고 앞마당에 멀티가 있는지 확인해 줍시다. 멀티가 없어. 이러면은 원래 성큰이나 그런 거 지워야 되거든요. 가지촉수 같은 거. 수비타워를 지워야 되는데 근데 병력도 별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바론만 눌러주고 번식지 가주면서 가스가 부족합니다. 앞마당에도 큰 한 마리 찍고 그냥 일벌레만 찍어도 돼요 지금은. 왜냐면은 별로 없잖아요? 별거 없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원래 만약에 러쉬를 빨리 올 거면은 시간 증폭을 써서 인공제어소에다가 차원관문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돼요. 근데 차원관문 업그레이드를 안 해주고 있어요 지금은. 해주는 게 만약에 상대방이 차원관문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면은 그렇죠. 이렇게 아까랑 다르죠. 뭔가 빛이 생겼죠. 지금은 지금 돌리면은 굉장히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번식지 올려주고 점막 까주고 바퀴속으로 올립니다. 아까는 제가 히드라리스크 하는 걸 보여줬지만 이번에는 바퀴속으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저글링, 일벌레 계속 찍고요. 지금 광전사가 많고 앞마당에 멀티도 없으니까 아마 돌진 광전사 올인이 올 것 같아요. 돌진 광전사를 막을 때는 바퀴가 제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마당에 가스 두 개 추가해주고요. 항상 앞마당 일꾼이 좀 채워졌을 때는 앞마당 가스를 추가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꾼 수를 확인하세요. 44마리죠. 이제 더 이상 뽑을 필요 없어요. 대군주를 한번 터치해주고,
이제부터 바퀴만 찍으면 돼요. 그냥 바퀴만 계속 찍으세요. 바퀴만. 왜냐면은 이제 저거는 상대방한테 이제 카운터 유닛을 많이 필수. 만들어 놔야 돼요. 저그의 유닛 자체가 센 유닛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카운터를 뽑아놔야 상대를 할 수 있거든요. 계속 찍으세요. 바퀴. 야,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앞마당도 없고 병력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바퀴만 찍어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은 돈이 남잖아요. 500원이 남잖아. 이럴 때 그냥 멀티 한 개 펴주면 돼요. 그리고 계속 바퀴만 찍으세요. 계속. 어차피 지금 앞마당에 13마리 있고 공진에 17마리 있어가지고 돈 캐는 거에는 문제가 없어요. 자원 수급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바퀴만 찍으세요. 감시군주 같은 걸로 이렇게 정찰해주면은 좀 더 플레이하기에 대군주. 좋겠죠. 추적자가 나왔네요. 인구수가 막혔습니다. 근데 혹시 상대방이 혹시 나 멀리 멀티가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생각보다 병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서치해볼게요. 감시군주로. 그리고 번식지가 완성되면 항상 밖에서굴 해서 이동속도 업그레이드는 계속 뽑아주셔야 돼. 아니 업그레이드는 하셔야 돼요. 어차피 상대가 지금은 상대가 올 거니까 그냥 계속 바퀴만 뽑으세요. 계속 지금은 진화장도 한 개 올려주고 이제 진화장은 바퀴의 공업을 눌러서 좀 더 이제 바퀴가 세지게끔 해주는 거고요. 자, 한번 바퀴 한 마리 던져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볼게요. 이거밖에 없네요. 이거밖에 없으면은 바퀴로 어택당만 해줘도 이기죠. 상대방이 지금 놀랐어. 너무 많아가지고 놀란 거예요, 이거는. 자,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병력을 다 잡았어. 여기서 이제 일벌레 찍어주면 돼요. 물론, 그냥 바퀴만 계속 쭉 찍어도 되는데, 나는 운영을 좋아한다. 그런 분들은, 여기서 일벌레를 찍어도 괜찮죠? 어차피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끝낼 수 있으니까. 잠집 잘 쓰려면은 스마트 키를 적용시키는 게 좋아요. 자, 선배 또 토스네요. 이번에는 한번 괴멸충을 써볼게요. 골드? 참나. 다음부터 연승전 나오면은 강퇴시킵니다. 골드가 어디서 감히 연승전에 나와? 골드가 어디서? 자, 어쨌든 대군주 찍고 일벌레 계속 찍어주세요. 스마트키는 제 유튜브에 보시면은 설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찾아서 한번 보세요. 유튜브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키나요? 일단 안무당 지워주고.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일벌레 두 마리 찍으시면 됩니다. 어디서 그맛 따위가 골드 행세를 해? 자, 그 다음에 광물이 부족합니다. 가스랑 산란무 동시에 줘줍니다. 다음에 일벌레 세 마리 찍으세요. 어디서 감히? 자, 가스 넣어주고요. 인구수 19대 대군주를 찍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외우시고 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한 거는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만은 외우면서 하세요. 네, 그게 제일 좋아요. 지금까지는. 그 후에는 본인이 마음대로 해도 마음대로 이제 플레이 해도 되거든요. 지금은 외워야 돼요. 자, 그리고 저글 6마리랑 퀸 2마리 찍습니다.
자, 그리고 자, 바로 한번 눌러줍니다. 자, 이럴 때 꿀팁 한 게 있어요. 상대방이 앞마당에 심지티가 안 돼 있어. 그쵸? 이럴 때는 저글링 계속 찍어주세요. 여왕이 생성되었습니다. 맹독 충기지 올리고 오, 나의 여왕. 저글링 계속 찍어주세요. 포키. 펌핑 해주고 어차피 이제 나중에 뭐 한 다이아쯤 되면은 저글링이 많은 거 보면은 대처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골드 구간, 플레 구간에서는 저글링 많은 거 봐도 대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달립니다. 저글링을 상대방 앞마당 쪽으로. 대군주 어떻게 생긴지 알죠? 포동포동 인구수가 막혔습니다. 제발 달려라, 대군주 좀 달려라. 저글링 계속 찍으세요. 대군주가 더 필요합니다. 대군주 어떻게 생긴지 알죠? 대군주 막히면 안 되고. 자, 여기서 바로 맹독충을 만들어줍니다. 자, 일단 맹독충 완성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맹독충을 먼저 앞장 세우고 광물이 부족합니다. 역시 할 거예요.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키네요. 앞장 세우고 저글링 어택 누르고 광물이 부족합니다. 이런 식으로 추억자를 때리고 맹독충 만들고 가스조심,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저걸 계속 찍어주는 거예요. 펌핑 해주고 부족합니다. 이게 이제 앞마당을 안 막아가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만약에 내가 플레이하다가 앞마당을 막지 않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토스를 봤으면은 이런 식으로 맹독충을 쓰셔도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괴링링 한번 보여드릴게요. 괴링링 운영. 이번에는 괴링링은 어떤 걸 뜻하냐면은 괴멸충, 맹독충, 저글링 3개. 괴멸충, 저글링, 맹독충. 자, 인구수 13에 대군주를 찍습니다. 아모르 파티 닉네임은 굉장히 많을걸요? 유명해져가지고. 자, 그리고 일벌레 찍고 일벌레는 인구수 17까지. 아, 요새 말을 너무 안 했더니 너무 많이 안 했더니 말하면서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 아아아. 자, 앞마당 짓고 이벌레 두 마리 찍어줍니다. 아모르 파티는 탈모 놀리는 게 아니고 탈모르 파티가 탈모 놀리는 거죠. 다른 거죠. 아모르 파티랑 탈모르 파티는. 안녕하세요. 자, 일단 가스 올리고 바로 이제 탈라모 올려줍니다. 이 앞마당으로는, 이 앞마당에 있는 대군주는 그냥 여기 서 있으면 되고요. 방금 욕했다고요, 제가? 어떤 욕했죠? 자, 그리고 가스 넣어줍니다. 안녕하세요. 가스 넣어주고 여기 16마리 채워졌으면은 분진해서 대군주 한 마리 찍어줍니다. 자, 이제 앞마당 이제 본 미니맵 안 보나요? 뭐 언제 지었죠? 자, 이러면은 당황하지 말고 다른 곳에다가 멀티를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지워두세요. 다음 저글링 찍지 말고 일벌레를 찍으세요. 일벌레 찍고 여기서 이제 가스를 올리세요. 자, 그 다음에 괴멸충, 그 다음에 박해석으로 올립니다. 바로 박해석 올려주세요. 자, 이거 앞마당을 제가 왜 취소 안 시켰냐면은 토스한테 돈을 더 쓰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앞마당을 많이 취소시키면은 토스 입장에서 이 두 개의 광자포를 취소시켜가지고 이 수정탑과 광자포 한 개로 취소시킨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토스가 더 좋거든요. 토스가 좋은데 이렇게 지워버리면은 두 개를 더 지음으로써 토스가 돈이 좀 더 많이 든 거죠. 자, 완성되면은 바퀴를 찍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가요. 바퀴를 더 찍고 바퀴를 계속 찍으세요. 자, 이제 세 마리만 찍고 그만 찍으세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여왕 찍고 일벌레 계속 찍으세요. 그다음 본진에 번식지 가줍니다. 그리고 이 대군주로는 서치 해주는 거예요. 정찰. 그리고 개멸충 만드세요. 모든 바퀴 개멸충 V 세 번 누르세요. 그리고 공격을 가는 거고요. 저 이렇게 정찰했을 때 만약에 상대가 우주관문이면은 상대방 유닛이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개멸충이 러시 갔다가 빼면 되고요. 이렇게 우주관문이 아니야 그러면 이 개멸충 3마리로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어요. 계속 일벌레만 찍으세요. 여기서는 퀸 한 마리 찍고 계속 일벌레요. 계속 일벌레. 자, 이렇게 밖에서 때리게 되면은 토스 입장에서는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럴 때는 인공제어소를 부셔주세요. 멀리서 공자포 사거리 밖에서. 그 다음에 바람 누르고 바퀴를 또 찍어줍니다. 자, 이러면은 토스 입장에서 상대방이 올인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왕이 생성되었습니다. 수비에 이제 건물을 많이 짓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알고 보니 일벌레를 찍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수비 건물에 많이 쓰는 대신 나는 부유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괴물축도 만들어주고요. 이제 여기를 먹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일벌레가 좀 채워졌고 병력도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서치해주고요. 이제 멀티를 한 개 더 먹어야 되기 때문에 괴물충으로 여기를 정리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괴링링 할 거니까 왼쪽충 둥지랑 진화장 동시에 올려주시고요.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자, 나 일벌레 찍고 안반당 먹어주세요. 3멀티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먹어주고 진화 완료. 발업 찍으세요. 이제 발업 찍고 한 번 더 정찰. 지금 상대방 병력 조합이 단순해요. 그냥 지상 그냥 게이트 병력밖에 없어요. 관문 병력밖에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바퀴가 깡패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3멀티 완성되려면 좀 한참 남았잖아요. 한참 남았으니까 그냥 계속 바퀴링 바퀴와 저글링 바퀴 저글링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맹독충에 이제 원심고리 진화 눌러주고요. 이제 괴링링이 뭐가 좋냐면은 보통 맹독충이 역장이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괴멸충의 담집이 역장을 부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맹독충이 좀 더 토스한테 달라붙기 쉽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합이 생긴 거고요. 물론 프로분들은 잘 안 써요.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쓰셔도 좋아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조합이에요.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만약에 나는 괴멸충이 너무 좋아 그러면 쓰세요. 그래도 승률 잘 나올 겁니다. 이제 일벌레 찍어주세요. 3멀티 완성됐으니까. 그리고 저글링으로는 계속 정찰해주고 항상 이제 본인이 이제 할 게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저글링 한 3마리만 돌려가지고 상대방의 그 병력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체크해 주는 거예요. 이러고 이제 병력 찍다가 별로 없잖아요. 지금 별로 없으니까 공격을 갑시다.
상대방 앞마당 쪽으로 랠리 다 땡기고 공격을 가는 거예요. 지금 돈 많으니까 히드라도 올려주고 가스도 올려주고 저걸 계속 찍고 가스가 부족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베리닝의 위력. 자, 갑니다. 광물을 다 썼는데 우리 지는. 자, 이렇게 역장을 뿌릴 수가 있어요. 개멸충으로. 자, 이러면은 좀 더 맹독충이 이제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 아깝다.